네, 안녕하세요. 혁신98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한도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제가 무도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는 무도 없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한 10끼 중에 9끼는 무도와 함께하는 한마디로 무도빠 그 자체인데요. 오늘은 무한도전과 함께했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한도전과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이끈 김태호 PD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고 또 김태호 PD 외에 제작진들 역시 음악 취향이 굉장히 좋아서 무도에는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오늘은 그런 무도의 배경음악 TOP5를 살펴보려 합니다. 참고로 무도 멤버들이 부른 가요제에 나왔던 노래는 제외를 했고요. 배경음악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위입니다. 5위는 이 곡입니다. 네, 이 곡은 UMB 콘서트에 등장했던 노래이고요. 이 특집에서 주제곡처럼 쓰인 또 다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입니다. 형돈이 형이 그 뒤로도 가창력을 뽐낼 때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바로 그 노래인데 어쨌든 무도 멤버들이 2009년 연말 콘서트를 위해서 각자 악기를 하나씩 맡아서 연습을 하고 무대 위에서 이 모베터 블루스를 연주를 했는데 약간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콘서트도 귀여운 맛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모베터 블루스 원곡은 1990년작 동명의 영화 모베터 블루스의 메인 OST로 쓰여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덴젤 워싱턴 주연의 이 영화 역시 아주 재밌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네, 이 노래는 아마 무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아시는 노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를 정복하는 그 장면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노래입니다. 유재석의 리더십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무도를 보면서 유재석이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을 그때 처음 봐서 본방으로 봤을 때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 크고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어떤 유재석의 무한도전 내에서의 역할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도 올타임 레전드급의 감동적인 장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적의 3집 앨범에 수록된 이 곡은 이 특집 이후로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그 후로도 수많은 예능에서 감동적인 장면마다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각박한 사회에 이런 가사와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갈수록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노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뽑는 무도 올타임 레전드 씬에 흘러나온 노래인데요.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냉면 씬에 쓰인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제가 타란티노 영화 음악 특집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노래는 킬빌, 무도, 놈놈놈 등등 워낙 많은 곳에서 두금으로 쓰여서 각자가 이 노래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냉면 씬은 그야말로 예능의 한획을 그은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에 노홍철이 회상하기를 박명수가 돈가방을 뺏어갈 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상스러운 욕을 들었다고 하죠.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곡은 원래 1964년에 니나 시몬의 버전이 원곡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경쾌한 비트의 노래가 아니라 느린 블루스풍에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1965년에 The Animals의 락 버전 리메이크를 거쳐서 1977년 산타 에스메랄다의 라틴 버전이 됐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 버전의 노래입니다. 우연찮게도 킬빌, 무도, 놈놈놈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정이 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는 노래가 좋아서 선정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장면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뽑아봤는데요. 무한상사 시리즈의 전설의 시작을 알린 무한상사 야유회 특집에서 정과장과 박차장이 부르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정말 박차장의 그 불꽃 애드립은 원곡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애드립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는 이 노래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MP3에 담아서 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뭔가 우울하다가도 이 노래를 들으면 웃음이 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고, 저는 그 장면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도 멤버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무한상사와 야유에서는 처음 캠핑장으로 가는 산 씬부터 마지막 세족식 장면까지 멤버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즐거운 게 보여서 보는 저까지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무도 배경음악 탑5 대망의 1위는 바로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1위로 뽑은 이유는 텔레파시 특집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무도 매니아 분들께 이 텔레파시 특집은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그런 특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뭔가 아련해져 오는 그런 특집인 것 같은데요. 멤버들이 처음에 휴대폰도 없이 멀리 뿔뿔이 흩어졌다가 텔레파시만을 이용해서 한 곳에 모여야 하는 그런 특집이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특집은 DSLR 촬영으로 영상 색감도 너무 감성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그런 텔레파시 특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집을 상징하는 노래가 이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이긴 하지만 이 노래 말고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노래만 해도 검정치마의 안티 프리즈,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등등 영상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선곡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집의 음악을 누가 선곡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제 무도 최애 특집이자 언제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텔레파시 특집의 주제곡이 무도 배경음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도 배경음악 탑5를 살펴봤는데요. 이 곡들 외에도 너무 좋은 곡들이 무도에 많이 흘러나와서 사실 다섯 개만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또 절대 잊을 수 없는 무도 배경음악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